자,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의 강도가 좀 약합니다. 아, 세게 치시면서 그 다음에 크게 웃으면서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자, 박수 치고 웃는 거. 박수가 어디에 좋습니까? 혈액순환. 전신의 혈액순환. 예. 아, 저희가 그 한의사들이 옛날부터 뭐 갑자기 쓰러지거나 뭐 중풍이나 이런 거 올 때 손끝에나 발끝에 침을 놨어요. 손끝에 발끝에 침을 넣었는데 이걸 왜 놨는지.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기 위해 가지고 요즘은 제일 일단 딱 쓰러졌을 때 문제 생기는 것은 뇌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뇌 혈액순환이 잘 돌아가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뇌의 혈류 속도를 측정하는 뇌 혈류 속도 측정기가 있어요. 눈으로 딱 이렇게 보입니다. 화면으로. 그래서 침을 놓기 전에 탁 찍고 있다가 침을 탁 꼽는 순간 정말 0.0001초 만에 샥 이 보통 이제 뇌 혈류가 이런 속도로 돌고 있었다 하면 탁 침을 꼽는 순간 샥 빨리 이렇게 도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백세건강법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뭐 체질도 있고 성인병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100세 이상을 건강하게 사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뇌입니다. 뇌가 건강하게 되려면 뇌에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뇌 혈관이 튼튼해야 됩니다. 뇌 혈관이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뇌신경, 뇌세포 이런 것들이 튼튼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뇌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심심하면 손가락에 자극을 주고 이렇게 박수를 쳐도 이렇게 치도록 해야 좋고 그 다음에 앉아 계실 동안이나 뭐 이동하는 중이나 차 안에서나 텔레비 볼 때나 이럴 때 이 손마디를 이렇게 보면 손톱과 그 마디 사이 고기를 이 마디를 가지고 꼭꼭꼭꼭 누르면 됩니다. 꼭꼭꼭꼭 눌러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때는 같이 좀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꼭꼭꼭꼭 이렇게 누르시면 특별히 아픈 부위가 있으면 거기를 더욱 더 강하게 더 여러 번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양쪽 손가락 다 마찬가지고 발가락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고 집에 가서 발가락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뇌 말고 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심장. 예, 또 다 중요하고 발바닥 예 간 예 간 콩팥 간 같은 거는 이제 좀 전에는 중국에서 이 통간이 옵디다. 통간이 와가지고 이렇게 갈아 끼고 심장도 이제 갈아 끼입니다. 예. 근데 뇌는 안 되죠. 뇌를 만약에 갈아 끼웠다. 중국에서 온걸 갈아 끼웠다.
그러면 깨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 하오마, 니 쪽발 하오마 이렇게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자기 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들 큰 관절입니다. 척추 관절. 여기가 아무리 맑아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 안 됩니다. 그래서 척추 관절 튼튼하게 하는 방법도 오늘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3시간 동안 충분히 할 내용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 시간에는 핸드폰이 울리면 10만원 벌금 받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조정하십시오. 두 번 울리면 20만원, 세 번 울리면 퇴장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엄청 재밌게 하는데 재미가 없다는 걸 자꾸 눈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분이 계세요. 눈이 자꾸 내려. 그런 건 제가 꼴을 못 봐줍니다. 예, 꼴을 못 봐줍니다. 예,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예, 단단히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게 잘 보입니까? 뒤에서도? 괜찮습니까? 아, 예, 다행입니다. 웰빙 건강법이라는, 웰빙. 웰빙,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건강법인데 유기농 식품이나 전농약 식품을 먹는 걸 우리 몸이 좋아한다. 우리 몸이 좋아합니다. 이걸. 그 다음에 제철에 가까운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고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걸 직접 먹는 걸 좋아하고 캔이나 병에 넣어가지고 오래 보관해가지고 오래도록 보관하게 해놓은 거는 우리 몸이 싫어해요.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합성한 거 아주 중요합니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화학이라는 단어를 딱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효과는 반짝하고 뚜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화학적으로 합성한 거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건강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할 때 말고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 진통제, 소염제 이런 것들은 저항력을 푹푹 떨어뜨려요. 저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줄여서 먹어야 좋습니다. 농약 의심식품은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전통 음식 먹기. 우리나라 음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식이다. 이건 한 17년 전에 영국의 왕립의학연구소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전 세계 음식 중에서 한국 음식이 건강식이다. 최고의 건강식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고 이렇게 와보니까 이상하게 맵고 짜고 시고 뭐 꿀인내도 나고 뭐 썩은 냄새도 나고 뭐 이런 거를 이러다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 미국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요즘은 아 정말 한국의 음식이 최고다. 전 세계 비행기 기내식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을 했을 때 처음에 이 모든 걸 이제 시작할 때 감식단들이 있어요. 그걸 먹어보고 좋다 나쁘다 뭐가 안 좋다 이런 걸 하는데 탁 와서 전부 나물하고 이런 것만 딱 먹고 밥을 안 먹더라는 거예요. 왜 안 먹었어요? 밥을 담은 용기가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밥그릇을 해가 그건 뜨거우면 그게 안 좋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스테인리스로 다 바꿨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다 바꾸고 그러니까 항상 먹어도 동일한 맛이 날 수 있도록 그냥 손맛, 말이 좋아 손맛이지 손맛은 적당히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럼 먹을 때마다 조금씩 맛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되려면 정량적으로 쫙 해가지고 익히는 온도도 시간도 똑같이 해서 항상 똑같은 맛이 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량, 정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김치와 된장, 이게 발효 음식, 발효 음식이 좋다라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발효 식품이 좋은 거는 다 아시죠? 왜 좋습니까? 유산균. 유산균이 제일 많은 음식이 뭡니까? 김치. 우리나라 김치에서 김치가 가장 잘 익었을 때, 가장 잘 익었을 때 가장 많습니다. 겉절이 없습니다. 묵은지 유산균은 없어요. 그건 효과가 좀 다릅니다. 다른 거고, 유산균 면에서 보면 가장 잘 익었을 때가 가장 많습니다. 세계적인 유산균으로 유명한 마시는 거 요구르트. 요구르트. 이게 불가리아에서,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면적은 넓어도 인구는 조그마해요.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 뭐 이런 삼성 뭐 핸드폰 뭐 이런 것들 하나 이제 선불로 걸어놓고 한국 음식 만들기 경쟁 뭐 이런 걸 하면은요 전국이 그걸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 사람한테는 탁고 케이스를 딱 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거를 제 학생들이 대학생들 중에 한국 기업과 관련된 데서 일하는 걸 최고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왜 불가리아의 그 유산균이 유명하냐? 이건 1940년대, 50년대 이때 전 세계 평균 수명을 통계를 내봤어요. 내보니까 전부 한 뭐 많이 오래 살아야 뭐 50, 60, 뭐 70 뭐 이런데 불가리아 80대를 사는 거예요. 전 세계 평균에 꼽을 살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가서 보니까 그 이제 풀이 많고 소가 젖소가 많고 이러니까 그 우유가 많은 거를 그 많은 우유를 그때그때 다 못 먹으니까 이제 발효를 시키지 않습니까? 오래. 그러니까 우리 그 매주 띄울 때 콩 이렇게 해가지고 짚을 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 놓지 않습니까? 그 짚을 묶는 이유가 짚에서 나오는 균이 그 발효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어떤 나무 가지를 툭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유에다가 집어넣어놔요. 그럼 이게 이제 발효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유산균 뭐 요구르트 뭐 이렇게 이제 발효된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현지 말로는 뭐라 그러냐 썩은 우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썩은 우유예요. 썩은 우유. 그러니까 발효라는 거는 잘못 나쁘게 되면 썩는 겁니다. 부패하는 겁니다. 잘 돼야 좋은 균이 생기는 겁니다. 발효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소의 균형을 유지한다. 과일, 야채, 단백질. 어떤 사람은 고기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막 고기 먹지 말라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60,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고기를 안 먹어서 문제 생길 수가 많아요. 특히 치매 단방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일시적으로 반짝하게 하는 방법을 뭘 쓰느냐 하면 중국에서는 백단백 이게 뭔지 압니까? 알부민 주사입니다. 알부민이 어디에서 단백질에서 뽑는 겁니다. 알부민. 그러니까 알부민 주사를 타면 이게 반짝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먹고 살 수 있는 영양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풀만 먹어가지고는 힘들어요. 저항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항력 키우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고루고루 먹어야 됩니다. 과일, 야채, 단백질, 고루고루 드셔야 되고,
과일 야채는 왜 줄을 딱 쳐놨냐? 과일 야채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뭐 오늘 미인들도 많이 오신데 특히 여성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사과나 배나 뭐 포도나 뭐 이런 걸 이제 고를 때 어떤 행사하기 위한 거나 뭐 이런 거는 크고 좋고 뭐 이런 거를 고르면 되는데 내가 우리 가족이 먹기 위해서 고를 때는 못생기고 좀 조그맣고 이런 걸 골라야 됩니다.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은 뭐 밭에서 좀 모양이 안 좋거나 약간 흠이거나 이런 쪽 전부 막 떠리하듯이 막 싸게 주는 그걸 골라야 됩니다.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안 되느냐? 아,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나라 인삼을 미국에 가서 키우면 금방 뿍뿍뿍뿍뿍 자라요. 너무 땅이 기름져요. 뿍뿍뿍 잘 자라, 뭐, 크게 잘 자라면 영양이 많고 좋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삼 냄새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산에도 많이 안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땅이 상당히 좀 산이 기름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삼을 뭐 했다. 그런데 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때 꼭대기에서 캔 거하고 중간에 캔 거, 저 밑에서 캔 거하고 가격이 거꾸로 됩니다. 여기서 캔게 제일 비싸요. 중간 이렇게 됩니다. 크기를 따지면 여기가 제일 커요. 근데 여기 제일 쬐끔맣고 잔뿌리만 많아요. 그럼 여기 토박한 데서 몇십 년을 살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쉬었다가 좀또뭐 비가 좀 오면 쫙 뻗나가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쫙 나갔다가 이걸 몇십 년간 하는 동안에 뭐가 생기느냐? 살아남기 위한 강인한 생명력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식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렵게, 고되게 훈련시켜가면서 키워야 이게 잘 되지. 온상에서처럼 이렇게 그 경쟁력이 떨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음식, 과일, 야채 이런 것들도 좀 문드러지고 이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적으로 인삼을 고를 때 절대 50편짜리 그 이상 되는 걸 고릅니다. 많은 가지 좀폼잠 사람들은 나는 30편 먹, 나는 15편 먹는 거. 폼만 잡는 거지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남한테 폼 잡을 때는 보여주 내 이런 거 먹는다고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고를 때는 또 좋은 놈을 고르더라고요. 예.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체질에 적합한 음식. 요건 이제 좀 이따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풀기.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면역력, 저항력 올리기. 이게 오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한의학은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입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 인간 중심적인 학문이고, 서양의학은 질병을 치료하는 학문입니다. 질병 중심적인 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약하고, 그걸 올려줌으로써 저절로 면역력 증가되게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건강 차 마시기, 청결유지, 보온, 습도, 예방을 위한 체질에 맞는 한약 먹기. 옛날에는 봄, 가을에 주로 이제 보약들을 먹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봄, 가을은 일교차가 심해요. 우리 몸이라는 게 일교차가 10도 이상 이렇게 가면 25도에 맞췄다, 15도에 맞췄다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되면 아주 튼튼한 사람들은 그걸 잘 적응을 해요. 막잘 적응을 하는데 좀 약한 사람은 그때 딱 문제가 생겨요.
그때 감기 오거나 그때 자기가 약한 부분이 나타나거나 알러지 뭐 비염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게 전부 그때 잘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걸 지켜놓고 그때는 규칙적으로 아주 조심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봄, 가을 이때 무리한다든지 객기 부린다든지 이러면 딱 문제 생겨요.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배우시면 앞으로 이제 보약 처방도 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봄, 가을에 이렇게 이제 미리 먹는 게 좋은데 봄, 가을도 이미 많이 춥기 전에 지금 벌써 먹어야 돼요. 봄에도 뭐 3월, 4월 이때 뭐 2월달 이렇게 먹어야 좋습니다. 그리고 폐렴, 독감 예방주사 뭐 이런 거 나오죠. 이것도 중요한 건강할 때, 내 몸이 건강할 때 이걸 맞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예방주사를 맞을 때는 의사는 잘 모릅니다. 그걸 아주 속속들이 그냥 예방주사 맞으러 왔어요. 그냥 콕 찔러주면 의사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상태가 아주 안 좋을 때 맞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본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딱 핵심은 건강할 때 예방주사는 특히 건강할 때 맞아야 됩니다. 이거는 예방주사라는 거는 그냥 약하게 해서 한번 앓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앓게 만들어가지고 면역이 생기게 하는 건데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맞으면 완전히 걸려버려요, 병이. 그리고 심하면 가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폐렴, 독감 예방주사. 독감은 몇년 맞아야 되고, 폐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폐렴은 여러분들 잘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폐렴 어떤 사람은 뭐 평생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몇년 만에 한 번씩 뭐 3, 4년, 4, 5년 만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뭐한 2, 30년 만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것도 있고, 폐렴균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폐렴은 예방주사를 다 맞아도 공짜로 놔주는 것도 맞고, 돈을 내고 맞는 것도 10몇만 원 하는 그걸 맞아도 그럼 100%안 걸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40% 정도가 커버가 안 됩니다. 60%는 또 다른 게 걸립니다. 그래도 40%가 어딥니까? 40%라도 안 걸리게끔 맞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술, 뭐, 금연, 치아, 성생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정기적인 검진 시 내시경이나 초음파, 이런 것들 이제 해보는 게 좋다. 바람직한 운동법. 아, 이건 뭐, 다 아는 공식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건데,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하는 게 좋다. 이건 일반화된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춰야 됩니다. 나는 일주일에 뭐한 번만 해도, 두 번만 해도 나는 뭐 괜찮다. 두번 해도 됩니다. 그리고 30분. 나는 한 시간쯤 해야 이제 몸이 기별이 좀, 한 시간 해야 돼. 나는 10분만 해도 막, 10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체력과 체질에 맞게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 전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라고, 운동하라고만 얘기만 많이 하지. 어떻게 운동하라는 얘기를 잘안 해줘요. 그래서 본인 체력에 맞게끔, 체격에 맞게끔, 나이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요 운동 전후에, 전에 하고, 운동하기 전 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이나 이 어깨 근육, 여기가 잘 굳어지면 여기서 머리로 올라가는 경락이 소통이 잘안 돼요. 그럼 머리가 맑지 않거나 아프거나 이렇게 되는데, 요걸 하려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딱 잡, 땡기고, 마지막에 효과를 크게 하려면 입을 아, 벌리면 됩니다. 아, 하시며, 아, 아, 예. 반대로, 예. 적당히 잡아 땡기 안 됩니다. 목이 부러져라고 잡아 땡겨야 됩니다. 예. 아, 하세요. 아, 아, 예. 뒤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로도, 예. 마지막에, 아, 예, 아, 예. 앞으로도, 예. 쭉 하시고, 예, 아, 예. 아, 잘하십니다. 그 다음에 45도 각도로 할때막 땡기는 데가 있으면 더욱 많이 하셔야 됩니다. 45도 각도로 빙빙 돌려보시고, 요런 것들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 주위에 여기에 있는 혈관, 신경, 이런 건다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쭉 잡아 당기고, 밑으로도 쭉 잡아 당기세요. 반대로도 하시고, 또, 요런 거 많이 하시죠. 요런, 요렇게 하시고, 예, 하시고, 하체는 또 이제 하체대로 또 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일반적으로 우리 그, 국민 복원 체조 하듯이 그런 거다 좋습니다. 갑자기 뭐 약초 채집하러 갔다, 뭐그 산에 등산 갔다 가만히 있다가 가면 알통이 배기고 막 이러세요. 그 알통 배기는 게 전후에 스트레칭을 안 해서 그래요. 좀 많이 했다. 뒤에 끝나고 나서 충분히 풀어주면요. 안 모여요. 해보세요. 덜 풀면 조금 모이고. 가만히 있으면 많이 모입니다, 근육이. 그런 것만 아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지금 혈압도 높고, 당도 높고, 고지혈도 있고, 뭐 심근경색의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십시오. 아, 죽기 살기로. 그러면 운동만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육에서 단백질, 비타민이 막 빠져나와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근육이 헐렁헐렁해져요. 그래서 많이 운동을 했다 싶으면 운동 전후에 단백질이나 비타민을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만 등산 갔다가 내려올 때 떡이 되도록 먹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좋을 만큼 보충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 체질. 일할 때도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운동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몇천 년 동안, 2000여 년 동안 몰랐던 사실입니다. 전혀 몰랐. 일은 일이고 운동은 운동이다. 이랬습니다. 난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래도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이게,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중간중 나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되뇌이면서 일을 하면 운동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간단한 걸왜 몰랐을까 싶은데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이제 운동 뭐할 시간이 없다든지 이런 핑계 할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나는 힘이 부족해서, 뭐, 예, 스트레칭 하면 됩니다. 예, 자기 체력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만약에, 뭐, 약초학교는 여기는 나와가지고 나는 그냥 먹고, 뭘 좋은 걸 먹고, 먹기만 하고 나는 오래 살겠다. 운동은 움직이는 건안 하겠다.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빨리 죽습니다. 많이 움직여야 오래 삽니다. 건강해지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법. 모든 병의 원인이, 많은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제일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푸는 것이.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은 운동, 목욕, 대화 이세 가지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면 스트레스 풀어진다.
뭐 선진국에는 이게 굉장히 운동 첫 시간부터 체육 시간 이렇게 하고 체육 잘하는 이런 사람들 높여주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입시 위주가 되고 체육 시간 없애버리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 그 다음에 목욕 목욕은 뭐 적당히 하면 됩니다. 대화 요거는 기분 좋은 사람과의 대화를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얼굴 다 보니까 다 얼굴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고 우리 한의학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척 보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척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남한테 그래도 행복하게 해주고 좀 편하게 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다 여기 분들은 다 그런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뭐 손자 자랑, 뭐할게 없으면 뭐내 동생이 뭐 저거 오빠가 저거 실컷 자랑, 또 뭐 아파트에 뭐 올랐는데 뭐 온갖 자랑을 다 하고 탁 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약 오르라는 거거든요. 약 오르고 스트레스 좀 받아라.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수신 거부 명단에다가 딱 해가지고 절대 다음부터는 전화 벨이 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중에 하나가 운동, 목욕, 대화, 그다음 기도가 딱 나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풀어진다. 이건 미국의 MD 앤더슨 병원에서 수십 년간 똑같은 병에 똑같은 약을 주는데 어떤 사람 잘 낫는 사람들이 있고 잘 안 낫는 사람들이 그 원인이 뭘까를 다각도로 쫙 조사를 했어요. 침을 같이 먹는 사람, 뜸을 같이 뜬 한약을 같이 먹는 사람, 뭐 또 요가하는 사람, 뭐 온갖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이제 원인 중에 하나인데 가장 많은 게 매일 시도 때도 없이 매일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가장 빨리 낫는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 뭐 종교가 무슨 종교였다 이거는 발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 호흡법, 웃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요거 우리도 많이 유행됐죠. 뭐 행복 바이러스, 웃음 바이러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와 더불어 여기 있습니다. 울기, 울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일 이제 그 기분 나쁘고 고치라고 여러 번 이제 방송에서 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남자 화장실에 가면 딱 눈에 딱 들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남자는 당연히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돼 있어요. 그거 고쳐야 돼요. 남자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오래 살고 건강합니다. 이게요. 한번 눈물을 쫙 흘릴 때 나쁜 인자가 쭉 빠져나가고 좋은 인자는 샥 올라가요. 그게 막 웃고 박수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 앞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 이렇게 돼. 이것도 2000년 전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남자가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많이 울어 건강에 좋다더라 많이 울어라고 울게 놔둬야 됩니다. 달랠 필요 없이 좀 더 많이 울어가지고 눈물이 많이 나오겠고 남자들도 혼자 울기는 좀 그렇죠. 혼자 울기는 좀 그러니까 네, TV나 뭐 이 영화관이나 슬픈 거 있으면 무조건 찾아가서 착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려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 효과가 제일 좋은 것은 통곡을 하고 우는 게 제일 좋다고 돼 있습니다. 우는 게 제일 좋은 걸 때인데
잘못하면 또 소음으로 옆집에서 예, 전화 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는 하루 넘기지 말자. 목욕은 뭐 적당히 하면 됩니다. 자기 알아맞춰 사는데 다만 소음이 몸이 찬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땀이 많이 내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항력 강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핵심. 저항력, 면역력 뭐 다 같이 이렇게 포괄돼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건 뭐냐? 저항력이다. 이런 말은 우리 나라를, 우리 국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국가가 튼튼하고 외국의 뭐 방어도 잘하고 이렇게 하려면 군대와 무기가 많이 있어야 돼요. 탄탄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군대 숫자가 팍! 한 10분의 1로 팍! 줄었다. 100분의 1로 팍! 줄었다. 해보세요. 아무나 침범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우리 몸에서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백혈구 같은 것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T-cell 같은 게, 백혈구 같은 게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게 백혈구가 보통 그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백혈구 숫자가 너무 많아 버리면 이 쿠데타가 일어나 봅니다. 예. 백혈병이 돼 버립니다. 근데 보통 한 5천에서 뭐 7, 8천 이 정도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백혈구 숫자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은 항암제를 쓰면 몇천 마리 있어야 될 게 몇백 마리밖에 없어요. 몇백 개밖에 없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몇천 마리 있어야 되는데 몇백 개밖에 없어요. 이건 뭐 엄청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암 환자가 마지막에 뭐를 죽느냐. 암이 전신으로 요즘은 암이 전신으로 퍼져가 죽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럼 퍼지지 않게 확 계속 항암제를 막 써요. 그러면 암세포가 안 퍼져요. 안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죽이느라고 안 퍼지게 하느라고 우리 군사들이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막 아무데나 막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제 DJ 대통령도 폐렴으로 돌아가세요. 김수환 추기경 선생님도 폐렴으로 돌아가세요. 앙드레 김 선생님도 폐렴으로 돌아가세요. 이광요 수상도 폐렴으로 또 뭐 통일교 문선명 교주도 폐렴으로 왜 폐렴 이걸 왜 못 고치냐? 폐렴이요. 젊은 사람, 10대, 20대, 30대 이 정도는요. 이걸 폐렴 그런 걸 죽이는 항생제가 개발이 돼 있어요. 폐렴균을 죽인. 한 5일분만 딱 쓰면 폐렴균이 100% 딱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딱 폐렴균을 탁 항생제를 5일간 먹으면 이 우리 몸의 저항력도 샥 떨어졌다가 이게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되면 젊은 사람은요 쑥 회복이 돼버려요. 회복이 되면 나아버려요. 근데 6, 70, 80 이렇게 된 분은요 툭 떨어지죠.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오고 아주 약한 사람은 한 달 정도 있다가 죽고 두 달, 석 달 대부분 3개월 이내에 대부분 다 죽어요. 지금 서양의 약점 방법을 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DJ 대통령 때도 우리 얘기했습니다. 한의대 교수 당신들 방법으로 하면 2, 3개월밖에 못 사니까 이거 같이 해야 된다. 하지 마라. 뭐. 그래서 2개월 5일인가 6일인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전직 대통령인데 예. 노태우가 아니죠.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지금 폐렴 걸린 지 한 2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 살아있어요. 왜 그런가?
아주 어릴 때부터 군에 있을 때도 계속 한약 먹고 심지어 침도 막 그 돌팔이한테 침 맞다가 또 침이 또 요 기도에 들어가가지고 또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이제 코에 이렇게 침 놓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잘 해야 되는데 이걸 보통은 안 그런데 재수 없으면 여기 다 살짝 꼽아놨는데 이게 재치 애치 하면 쏙 들어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즉각 얘기를 해가지고 쭈부에 싹 뻗으면 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겁이 나니까 별일 없는 것처럼 쓱 갚으려고 그럼 결국 나중에 나타났죠. 자 그래서 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저항력이 쑥 올라가요. 규칙적인 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살기도 싫고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뭐 가족들이나 뭐 이런 뭐 보험금이라도 많이 탔으면 좋겠다.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예 갑니다. 그 한 2개월 이상 되면 반응이 나타납니다. 싹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도 예를 들어 스트레스는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게 아니고 적당히 움직이는 거는 적당한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줘야 이게 고개 자극을 받아서 좋아져요. 뭐 그런 거 아시죠? 뭐 물고기를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하는데 천적을 한두 마리 딱 넣어놓으면 안 죽고 다 산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나누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다 모르겠습니다. 적당한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방어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 그런데 운동을 그럼 많이 하면 좋으냐? 많이 하면 도로 떨어져요. 너무 많이 하면 도로 자기 체력에 자기 체격에 자기 체력에 체질에 맞는 운동을 해야지 무리하다. 도로 안 하면 못합니다. 그냥 운동해서 좋던 운동선수들은 뭐 처음 오래 살고 뭐 병도 없고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거는 건강에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 식품에 이것도 상당히 영향이 많아요. 예를 들면 화학적으로 합성한 조미료, 화학 조미료라 그러죠. 미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많이 쏙쏙 들어간 거를 계속 먹으면 저항력이 푹푹 떨어져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을 때, 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외식을 하는 것은 안 좋은 일입니다. 예. 만약에 여기 이제 많이 그런 나이가 있습니다. 가실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 시아버지나 시어머님이 계신데 빨리 안 가신다. 계속 외식을 해서 화학적인 이런 게 많이 들어간 음식을 인터넷에 쳐보면요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집에 가서 많이 사들이든지 집에서 할 때도 그놈을 듬뿍 넣어가지고 주든지 하면 예 빨리 가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아까 웃고 울고 박수치고 누르고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저항력이 올라간다. 그런데 있고 체질에 맞는 보약도 저항력이 올라간다. 그리고 보약은 여러분들이 이 허준 약초 교실에서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치료약은 한약도 치료약이 있고 보 위주로 하는 약이 있고 섞여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료약은 체질이 조금 달라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약은 안 맞으면 안 먹으면 뭐 더 부작이 더 나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보탕 십전 대보탕이라는 거 많이 아실 겁니다. 십전 대보탕이요. 딱 맞는 체질이 하나도 없어요. 딱 맞는 체질 하나도 없습니다.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 황지, 육계 이런 게 안 맞습니다. 몸이 찬 사람은 숙지황 이런 거 안 맞아요. 그래서 보약은 정말 오늘 체질하는 거를 잘 보고 내가 어디에 속하겠냐 이걸 한번 쫙 보시고 아! 요건 그래도 내가 요게 좀 더 가깝다 싶으면 그쪽이 맞는 거고 나는 요건지 저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 그 체질 감별 센터가 있습니다. 한의원에도 뭐 사상 체질 의학 뭐 이렇게 해놓은데 나 그것도 좀 의심되면 뭐 경희대 한방병원에 가면 체질 감별 센터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입에서 잘 땡기고 먹어도 그것만 먹고 나면 기분이 좋고 그럼 땡기는 대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땡기는 대로. 그게 그러니까 혼합 좀 혼합이 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꼭 한쪽에만 맞출 필요는 없고 그래도 한쪽으로 좀 맞춰보려고 이렇게 하는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 진통제, 소염제 이런 것들이 특히 감기약에 폐렴이나 이렇게 걸려버렸을 때는 막 너무 늦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폐렴도 한약으로 폐렴 고치는 한약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약제로 된 천연항생제로 된 천연항생제 폐렴, 감기, 독감 이런 거 치료하는 약은 저항력이 안 떨어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폐렴이 그렇게 힘들면 폐렴 이전에 감기가 안 걸려야 됩니다. 감기 안 걸리는 방법, 감기에 전혀 안 걸리면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반응이 딱 있을 때 빨리 조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내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약약 감기약을 미리 딱 준비해 놓고 아침에 약간 감기가 올 듯하다 그때 바로 탁 먹으면 됩니다. 이걸 그걸 안 하고 뭐 괜찮겠지 하고 뭐 저녁 때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요즘 바이러스도 굉장히 신속합니다. 쑥 들어가 버리면 1주, 2주, 3주 이렇게 약 뭐 잘 안 나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기미가 있을 때 바로 탁 먹어야 돼요. 내 몸은 그래도 좀 약하다 이렇게 느끼면 한약 감기약을 딱 준비해 놨다가 탁 이상해? 탁! 그 몇 번만 먹으면 탁 나요. 그래서 저희 뭐 우리 초중고등학교 뭐 친구들 뭐 친척들 막 저한테 엄청 고마워해요. 한약 감기약을 이제 초가을부터 딱 냉장고에 넣어놓고 반응만 있으면 탁 애고 어른이고 뭐 아주 어린애도 한두 살짜리도 티스푼으로 조금만 주면 돼요. 뭐 단 거 타서 줘도 돼요. 그러면요 그 몇 번 안 먹고 싹 나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 전 가족이 웃고 야단납니다. 감기 막 전부 다 걸리던 사람들이 안 걸려요. 그래서 물론 감기도 감기약도 자기 체질에 따라서 다 좀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르게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족들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우리 가족에 맞는 감기약을 좀 지어주세요 가지고 뭐 지어놨다가 너무 오래도록 몇 달 동안 뭐 감기 아무도 없다 그러면 냉동에 넣어놓으면 됩니다. 냉동에 넣어놨다가 이상하다 하면 꺼내갖고 녹여가지고 탁 먹으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한약감기약은 저항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괜찮고 건강한 사람은 양약감기약 초기에 탁 먹으면 됩니다. 적어도 2, 3일 이내에 팍 잡아버려야 빨리 회복기간도 빨리 되는 것이지 이게 오래 가면요 일주일 이상 가면요 안 났습니다. 빨리 안 낫는 건 저항력이 빨리 균이 안 죽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항력이 회복이 안 돼서 빨리 안 낫는 겁니다. 자, 한약 안전하게 먹는 법. 이거는 요즘은 뭐 필요 없어졌습니다. 근데 옛날에 만든 자료인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중국 초기에 중국에서 한약재를 구입해 올 때 업자들이 싼 것만 이렇게 막 가져오다 보니까 막 질도 떨어지고 농약 성분도 있고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딱 우리 정부하고 한의사협회하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수입부터 수입 들어올 때 탁 좀 조사해보고 빡 시켰어요. 이건 안 된다. 중국 사람이 뭐가 무서우냐 하면 조로한 것이 저기 가면 안 된다, 딱 된다 라고 딱 하면 절대 그걸 안 가져와요. 그게 통과되게끔 딱 만들어서 갖고 와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최고로 질이 좋은 것만 싹 들어. 그리고 요즘 한의원에 가본 맛이지만 옛날에는 한의원에 한약 통을 막 이렇게 해놓고 한의원 어디다가 뭐 약도 널려 말리고 왔고 뭐 이런데 요즘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딱 폐액에 딱 들어 금인토장에 팍 찍혀가지고 그 함부로 뜯을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사용할 때만 딱 뜯어야 됩니다. 환자는 사용할 때 그날 사용하는 그런 거 조금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많이 열려 있어도 안 돼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한방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인된 한방의료기관에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요즘 거는 뭐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건조가 잘 된 것은 2시간 이상 끓입니다. 여기 뭐 시험 이쪽도 약전 시장이나 뭐 약 이런 것들 이제 파는 이런 데가 있으면 그런 데서 이제 구한 거라든지 혹은 누가 선물로 줬는데 뭐 구기자를 줬다, 오미자를 줬다, 뭐 둥글레를 줬다, 뭐 어성초를 줬다, 뭘 줬다 뭐 하는데 이게 뭔지 어떻게 돌아다니다 온 건지 의심이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건조된 것은 2시간 이상 끓입니다. 근데 한의원에서는 기본적으로 3시간 끓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 같은 것은 3시간 반을 끓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이건 뭐 얘기하려면 깁니다만은 서울시 수도국에서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먹지는 않고 전부 뭐 그냥 청소하는 데나 쓰고 뭐 설거지 하는 데나 쓰고 미루고 이 수돗물을 먹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수돗물에다가 일부러 농약을 막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끓여봤습니다. 끓여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 30분 정도 끓이니까요. 농약 성분 이게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건 30분부터 날아가요. 다 날아 거의. 그러니까 거기에 뭐 표백제가 들어있다든지 뭐 한약 말릴 때 이산화황 연탄불에 말렸다든지 유황불에 말렸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한 30분 지나면 전부 다 날아가요. 그런데 안 날아가고 가라앉는 게 있어요. 가라앉는 게 있어요. 요거는 2시간 3시간 끓여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찌꺼기. 찌꺼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도 끓여가지고 약탕이 끓여가지고 밑에 찌꺼기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라 그럽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밑에 부분은 좀 버려라.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의심이 되면 팩을 냉장고에 말릴 때 다기로 세워서 보관을 하면 됩니다. 세워서 보관해가지고 따를 때 싹 따라가지고 밑에 찌꺼기는 버리고 이렇게 하면 가라앉아 있는 것 괜찮고 끓이는 거는 3시간 끓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날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폐벽제 이런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표백제가 들어갔다, 연탄불에 뭐 이산화황이 있다 이런 거 그런 거는 무식한 겁니다. 그럼 30분 끓으면 다 날아가고 그래서 서울시 수도구에서는 30분 끓이면 되는데 그래도 어떤 거는 30분 이상 끓여야 날아가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정도 끓이면 되는데 수돗물을 1시간 끓여 먹으면 누가 먹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걸 첨가해 가지고 뭐 보리나 뭐 옥수수나 이런 걸 첨가해서 끓여 보니까 30분 그래도 좀 고기 흡착이 고기 싹 돼 버려. 그래서 넣어가지고 30분 끓여서 먹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누가 그렇게 끓이면 안 먹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약은 지금 뭐 아직도 뭐 의사들이 한약 먹으면 죽는다 그러고 그런데 저희 집안을 보면 뭐 자랑은 아닙니다. 뭐 이 의사도 있고 치과에서 있고 한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데 이 사람 전부 감기나 뭐 아프면 전부 한약 지어달라고 저한테 그럽니다. 특히 의사, 약사, 간호사 이 사람들이 전부 한약. 그럼 뭐 한약 먹으면 죽는다던데 뭐 한약 먹으면 죽는다던데 왜 먹으려고 그러냐고. 그게 왜 나왔는지 압니까? 잘 모르시죠? 1970년 후반, 80년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저는 아주 점잖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감기 한약으로 고쳐야 된다. 이거를 있는 그대로 막 캠페인을 벌렸어요. 한의사 협회에서. 감기 한약으로 고쳐야 된다. 그럼 양약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한약으로 감기 고치면 의지가난 사람 말고는 데미지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이제 병원 위주로 되고 이제 그 의료 의약 분업이 안 됐을 때인데 동네 제일 타격이 많이 동네 의원들이 감기약 갖고 먹고 사는데 이거를 한약 먹어야 된다고 자꾸 떠드니까 이거 큰일 나. 그래서 좋은 방법은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지고 신장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아직도 큰 종합병원에서는 뭐 잘 안 합니다만은 이제 한약 근무 안 돼. 절대로. 심지어 이제 그게 적응이 돼가지고 발이 삐었는데도 의사한테 그 이거 침 맞아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도하는 세력이 어떻게 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그렇게 달라져 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아무리 그렇게 해라 그러도 안 하겠지만은, 끓이지 거에 먹지 않고 수삼도 끓여서 먹는다. 이건 뭐냐면, 홍삼. 홍삼이 이제 건강 기능 식품으로 나올 때는 이렇습니다. 약으로 이미 되어 있는 거를 건강 식품으로 만들 때는 그러니까 홍삼이나 인삼은 이미 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약으로 되어 있는 거를 건강 식품으로 만들 때는 조건이 있어요. 최소 20배 내지 30배를 묽게 해야 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삼이나 홍삼은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 사용할 때 1회 분량이 4g 정도 한 번 먹는데 4g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저항력 높이고 이럴 때는 뭐 3배, 5배, 뭐 10배까지 올려서 씁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쓸 때 한 4g 쓰는데 그럼 4g 쓰는 거를 20배, 30배 묽게 해가지고 해야 허가가 납니다. 건강식품으로 할 때는. 약으로 되어 있는 걸 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국으로 그대로 먹었다가는 이렇게 먹어라 그래도 사람들이 효과가 빨리 하면 두 개나 세 개를 한꺼번에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배, 30배를 최소한 묽게 해야 허가 나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인삼은 부작용이 있어도 홍삼은 부작용이 없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렇습니다. 20배, 30배 묽게 한 거를
매일 먹이면요. 동물이나 사람한테 먹이면 1주, 2주 동안에는 부작용이 안 나요. 그런데 자료를 내는 거는 1주, 2주 동안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냅니다. 부작용이 없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천만에요. 암도 일종의 염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초기에 암이 진행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온 전신에 또 암 검진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350만 원이 검진비가 나왔대요. 그래 350만 원 들었는데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저는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는 사람이니까 소양인 열이 많은 체질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너는 350만 원을 내버리기 전에 나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지 다 돈 내버리고 나서 나한테 전화하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보석은 보석같이 안 보여요. 멀리 있는 건 보석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주위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가까이 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홍삼 먹었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끊고 그거 해독시키는 거 며칠 먹으면 괜찮아. 그럼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홍삼 안 먹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20배 30배 묽은 거라도 매일 먹으면요 한 달 안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두 달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하루 두 번씩이나 먹고 이러면 석 달 만에 나타나요. 부작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우면 만약에 내가 이 홍삼 들어온 게 내가 안 맞는 아까우면 가끔 하나씩 먹으면 됩니다. 가끔 계속 이렇게 먹지 말고 가끔 하나씩 먹고 그것도 안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식용이 아닌 약용으로 허용된 검사품만 사용하는 게 좋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도라지 있습니다. 도라지가 식품 과일 이런 데 가면 도라지 나물 이거 아무나 사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라지 나물로 나물까지 가는 그 단계에서 정부 어느 기관도 그 조사를 하지 않아요. 농약 성분이 많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조사를 안 해요. 세상에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도라지를 약으로 사용할 때는 양약으로 사용하는 도라지 어디에 쓰는지 알죠? 양약 도라지 예 그 뭐죠? 가루 용각산 용각산이 그게 90몇 프로까지 도라지 가루입니다. 그런 거 할 때는 철저하게 검사해요. 한의학에도 도라지, 길경 할 때 다 검사해서 합니다. 그럼 의약품은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식품은 검사를 하는 말이 됩니까? 식품 더 많이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약용으로 허용된 그걸 딱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는 막 사면 안 돼요. 뭐라면. 약용으로 뭐 어디 산에 가서 뭐 채취해 가지고 하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은 예, 공인된 막 의료기관으로 사용해야 된다. 예, 이건 다 한 겁니다. 퇴비 식물도 퇴비를 주워 가지고 키우는 거 하고 화학 비료를 주는 거 하고 어떻게 다른가 아시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조미료 주는 거 하고 화학 조미료 주는 거 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과일 이런 것들도 직접 그걸 먹는 게 좋지. 오래 보관되어 있는 뭐 캔이나 병에 심지어 뭐 수입품 무슨 주스나 뭐 캔들 뭐 또 홍도 뭐 이런 것도 수입품 이런 거 무슨 잘난 척하면서 그건 웃기는 거예요. 아주 무식한 겁니다. 잘난 게 아니고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선한 건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다. 좀 힘들지만
예. 사과도 충분히 씻어가지고 껍질 채문 능이 좋다. 좀 힘들지만은 힘들어야 좋은 겁니다. 그냥 씹지도 않고 그냥 쑥 마시는 거 다 나빠요. 이 입에 씹어서 넘기게끔 딱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씹지도 않고 넘긴다는 거 안 좋은 겁니다. 다 부담이 돼요. 그래서 한방은 인간 중심주,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양방은 질병 중심주, 질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우왕청심은 이것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왕청심은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것은 30가지, 약재가 30가지. 우왕청심은 그 하나를 만드는데 30가지 약재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건 이제 현대과학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주사와 서궁황, 그 두 가지는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래서 두 개를 빼고 허가합니다. 그래서 28가지 약재로, 28가지 약재로 된 거를 먹습니다. 이건, 요거는 장기간 복용을 해도 괜찮아요. 마침 이제 이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매일 청심을 한 개씩 먹은 사람, 3년 이상 먹은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그거 다 자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하도 양방이 막 한약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본인들이 막한 달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야 된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감기는 검사도 신경 전부 다 검사 다 자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안전해요.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왕청심은 이거는 가지수가 그냥 8가지로 돼 있어요. 8가지 약재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청심을 만드는 국영 북경의 그 동인당 같은 만드는 그 회사 같은데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런데 가서 보세요. 이 주사를 그냥 샥 갈아가지고 샥 넣습니다. 그러면 주사는 우리는 한국에 쓰는 거는 이렇게 합니다. 주사를 수비 물에 띄워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갈아가지고 샥 물에 이제 샥 띄우면 샥가는 순수한 뜨는 것만 하고 밑에 가라앉는 거는 중금속이 일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건 다른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건 버리고 예금 씁니다. 근데 그냥 드르륵 갈아가지고 환을 만드는 데 쓰면 그게 다 들어가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별로 뭐 다른 게 문제가 없는데도 중금속 위험 수치로 나오는 사람들은 중국 거 이런 걸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혹시 요게 있으면 아까 그 얄미운 친구한테 좋은 거라 그리고 이렇게 주시든지 예, 그런 친구도 없으면 버리십시오. 그러면 청심환은 효과가 어디에 좋은가? 뇌경색성 중풍. 옛날부터 청심환은 갑자기 팍 쓰러지면 동의보감에도 졸중풍이래. 갑자기 중풍이 왔을 때 먹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먹냐? 입에서 충분히 씹어가지고 입에서 씹는 동안에 이미 효과가 납니다. 구강 점막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입에 그냥 있으면 되는데 꼭 물을 먹여가지고 의식도 없는데 물로가 삼키게 하려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의식이 없을 때는 거기 기도로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가요. 그래서 억지로 삼킬 필요가 없고 입에 넣어놔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먹을 때는 입에 충분히 씹다가 물이 다 돼서 그냥 넘기고 그 다음에 헹 것을 먹고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교수님 그럼 물로 된건 어떡합니까? 물로 된 것도 입에서 좀 헹구고 있다가 넘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뇌경색성 중풍에 좋으냐? 이렇습니다. 우왕청심환은 뇌의 혈관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줘요. 뇌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그래서 특히 뇌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그만 게 뭐가 여기에 막혀 있다. 그러면 혈관이 싹 확장된 소통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두 개 써보는 겁니다. 초기 한두 개 썼는데 잘안 되는데 뭐 계속 먹으면 한두 개 딱 쓰면 될건딱 됩니다. 그러니까 중풍, 치매. 치매는 이거는 경희 대에서 최초로 그 실험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치매도 이게 뇌 질환인데 우황청심이 이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청심이 이게 심장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해요, 사람들이. 심장을 맑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심이 이게 뇌입니다, 뇌. 이 중국에 이제 그 한나라 때일 때는 오행사상이 많이 이래가지고, 우리 인체 장부도 전부 다섯 개 안에 포함을 시키려고 간신비패신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건 이걸 어디 소속시켜야 되는데 어디에 시킬까? 심에다 시켜놨어요. 심. 그래서 뇌, 심, 한의학에서 심의 기능을 표현한 거예요. 심에서 의식을 주관하고 정신세, 사유 이런 것들을 전부 관장하고 정신 모든 뭐 명령 이런 것들을 전부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뇌를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심장 자체를 설명한 거는 심지어 혈맥, 맥박동, 피가 잘 돌게 하고 하는 그게 오히려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은 여기 있는 거는 뇌 안에 있는 뇌심이고 뇌는 외심이다 이렇게 합니다. 외심. 그래서 우황 원래 요즘식으로 한번 번역을 하면 우황정뇌환입니다. 뇌를 맑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치료하지 심장 때문에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심장 물론 박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혈액순환을 좀잘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만 그래서 우황청심환을 이것도 치매에 효과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실험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최고로 좋을 정도로 효과가 있어요. 우황청심환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아까 이 28가지나 되니까 단가가 비싸요. 잘 좋은 재료를 가지고 딱 만들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딱 만 원, 만 원이 더 나오더라고요. 하나 만드는데. 만 원이 더 나오고. 근데 경희대에서는 하나를 3만 원 이렇게, 그럼 3만 몇천 원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3만 원 정도 받는데, 일반 한의원에서는 15,000원, 2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 약국에서 뭐, 7천원, 8천원, 만원 이내에 있는 그거는, 그건 얼마나 많이 묽어졌겠냐, 이렇게 추측하면 됩니다. 그런 걸, 그런 거꼭 꼬집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짐작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받으려면 얼마나 묽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아는 겁니다, 그거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서 뭐, 또, 이번, 기에 그룹이 생성이 되고 반장이 뽑아지고 이러면 이런 거 필요하면 잘 아는 한의원이나 뭐 이런 데 해가지고 만들어가 공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만 원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어느 날 남자들한테만 이제 이렇게 줬으니까 남자들이 먹을 거 아닙니까? 부인이 턱 넓은 맨날 뭘 하나씩 처음 먹고 뭐 이러거든요.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탁 반을 잘라갖고 당신도 반쪽 먹고 나도 반쪽 먹고 이렇게 해서 이게 그다음부터 가족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중풍, 치매 이런 것들의 이제 예방 및뭐 지연시키고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시차 적응 이거 기가 막힙니다. 시차 적응 외국에 뭐 일주일 이상 가거나 이러면서 이제 더구나 시차가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나라 갔다 올때 가기 전부터 먹습니다.
김포공항에서부터 이제 인천공항에서부터 먹으면 먹고 매일 한 개씩 먹으면요. 가서 오면 금방 이게 팍 바뀌어져요. 기가 막힙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체질 한 2, 3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예, 예, 그렇게 합시다.